놀라운 점이 제가 시승했었던 폴스타 2랑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우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포 그랑쿠페 40 모델입니다. BMW 전기차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시승하네요. 마지막으로 시승했던 게 iX50 이후로 그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주행하면서 느낀 점, 처음 앉았을 때 시트가 전동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수동이네요. 저는 아이포라서 전동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너니? 지금 아직 속도를 높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밟아보니까 이게 지금 M50 시승 차량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데요. 고속도 나가면 엄청나게 더 기대가 됩니다. 무섭네요. 4시리즈를 시승해본 적이 없지만 M4는 해봤죠. 근데 M4랑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시승했을 때 느낀 점이 기존의 4시리즈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 센터페시아가 IX에서 시승했었던 커브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7시리즈에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부분 변경된 3시리즈에도 커브드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모니터의 장점은 제가 IX에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센터페시아의 시인성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운전자 모든 타입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공조기 역시 이제는 버튼이 아니라 커브드 타입이니까 여기서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BMW에서 버튼 조작해오던 사람들에겐 혼자 팔 수도 있죠.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야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기어봉의 소재는 이거 3시리즈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조그만한 그냥 거의 동그라미식에 가까운 느낌인데 물론 이렇게 다 불고기 져있지만 IX처럼 토글 방식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어봉 디자인 보면은 이곳에 파란색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MW의 I를 강조한다는 의미죠. 회생제동의 경우는 모니터 안에서 조작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조작하냐면 이 기어 쪽에 대부분 우리가 왼쪽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 할 때 그런 용도의 기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왼쪽으로 당기면은 푸조처럼 B 모드라고 있어요. B 모드 두게 되면은 계기판에 여기 B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생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인데 이걸 더 강하게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담력이 심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무난한 느낌. 전 아시잖아요. 항상 전기차 시승하면은 회생제동 둔다는 거. 시트가 전동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디서 자꾸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 BMW 내연기관 타왔던 거와는 달리 이제 i 시리즈 전기차는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가네요. 당연히 i 시리즈니까 전기차잖아요. 요즘 다 전기차로 이어나가는 추세인데 다른 브랜드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깔끔하게 나오죠. 저는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런 다음 IX로 정말 즐겁게 시승했었는데 이 아이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4시리즈 차체를 사용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4시리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IX 경우에는 모드 조작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드 조작이 아니라 사실상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IX만 봐도 테마만 변경될 뿐 사운드만 달라지고 근데 이거는 이쪽에 보면 모드 조작이 있네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거 내연기관처럼 비슷한데? 한번 잠깐 스포츠 모드 두면 지금 에코 프로였다가 다시 스포츠 두니까 가속감 차이는 없고 다만 IX처럼
사운드만 달라지고 또 테마만 변경될 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IX보다 좋은 게 여기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솔직히 IX 모드 조작할 때 이게 좀 복잡했었거든요. 여기서 이걸 조작하면은 이게 테마만 변경되나 뭐 이렇게만 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뭔가 모드를 진짜 변경하면 그 내연기관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점 편해요.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게 뭐 계기판 디자인도 이제 커브드로 다 변해가면서 디자인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죠. 시인성 이런 것도, 디스플레이 같은 퀄리티, 속도계 같은 거 보면은 완전 뾰족한 이런 삼각 모양으로 나오는데 속도계도 더 잘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모드를 바꿀 때마다 에코 같은 경우는 갈색 느낌, 스포츠는 IX에서 이거 봤었죠, 빨간색으로 변경되고, 물론 이건 내연기관에서도 변경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내연기관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색이 잘 바뀌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계기판 진화도 정말 진보적이게 잘 한 것 같아요, BMW가. 그러고 보니 IX에서는 터널에서도 사운드가 들린 것 같았는데 이것도 들릴지 의문이네요. 뭐 잠깐 살짝만 창문 열어보고 해보죠. 얘가 내연기관처럼 왕 이런 소리까지는 아니고 미세하게 들리긴 들리네요. 이게 가상 사운드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전기차 시대에는 이렇게 소리가 커질 거다라는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뭐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소재야 두 말 할 것도 없죠. 대시보드 여기 부분 가운데는 알루미늄 같은 그런 소재죠. 플라스틱에 가까운, 왜냐하면 전기차니까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우레탄이 들어가고요. 위에는 도어 부분이랑 맨 밑에 쪽에는 이게 가죽이 들어가는데, 잠깐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우레탄처럼 좀 비슷한데요, 느낌이. 이게 여기도 우레탄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흠들이 있는 게 보여가지고, 뭐 이게 당연히 고급 소재인 그런 가죽은 당연히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진짜 고급스러운 가죽을 본다면야 IX 정도는 봐야겠죠. 이건 아이보잖아요. 사실상 4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건데, 근데 이쪽에 색들이 입혀져 있어가지고 브라운으로 좀 그런 계열이거든요. 위에는 뭐 당연히 블랙이지만, 그래도 이쪽에는 안트라사이트는 여전히 들어가네요. 사실 이 차량이 쿠페여가지고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따 고속으로 더 달려본다면요 소음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풍절음 등등, 지금 이거는 뭐 풍절음 그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70km거든요 오늘 아침 날씨가 정말 추워요.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영하 한 13도 그 정도 되거든요, 아침 기온이. 지금 혹한의 기온 속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추위에 약하잖아요. 성능 저하가 오고 계절 영향도 많이 받는 게 배터리인데, 뭐 물론 IX 시승 때도 겨울에 했었죠.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회생제동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i4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늘었네요, 220km로 아까 출발할 때 215인가 216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스포츠는 아주 살짝 두고서 밟았지만 에코프로 두고 회생제동 당연히 켰고, 뭐 외계인 고문을 했나봐요. 역시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일이기 위해서. 근데 i4의 경우 오디오는 그냥 일반 오디오로 들어가네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M50에서는 하만카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요. M50 시승차도 있으면 좋겠는데 M50 시승차량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가 1인칭으로 그냥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수납공간의 경우는 당연히 이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안에 무선 충전대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뭐 길이는 세로 형태로는 길게 느껴지는데 깊이는 깊진 않습니다. 폭은 적당한데 말씀드렸지만 깊이는 정말 깊진 않아요. 뭐 그래도 이쪽에 핸드폰 담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은 물품 잠깐 수납해도 될 정도 될까요? 고프로는 가능하겠죠. 뭐 힘들 수도 있고. 기존 IX에서 들었던 사운드와는 정말 다른데요. 물론 전기차 소리가 거의 다 우주선급이잖아요. 근데 IX는 그냥 우아한 중후한 그런 중저음의 느낌이 있는 우주선 소리 반면, i4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세단이잖아요. 쿠페를 또 기반으로 한 건데 좀 스포츠한 세단 느낌을 내기 위해서 더 강렬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운드 소리가.
터널에서도 왠지 M50이면은 사운드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가속감이 이따가 한번 나가서 쫙 밟아봐야겠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이보. 물론 밟으면은 주행거리가 많이 줄긴 하는데 당연히 또 날씨가 춥잖아요, 오늘 같은 날. 아, 수납공간 얘기하려던 거. 근데 도어 쪽에는 도어 쪽도 어떻게 보면은 좁을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저도 괜찮을 정도랄까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경쟁 모델 놀라운 점이 제가 시승했었던 폴스타 2랑 경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그거랑 하게 되고. 잠깐 폴스타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제가 볼보 폴스타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물론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상 제가 폴스타 2를 시승했었을 때 그거는 전륜구동이에요. 지금 아이보 이거는 후륜구동이거든요. 물론 M50 간다면요 4륜이겠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출력만 봐도 폴스타 2 싱글 모터에 비해서도 은근히 너무 잘 나가거든요. 토크도 세요. 아무래도 BMW는 스포츠성 너무 강조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전기차 역시 이런 건 빼놓을 수가 없죠. 애초 당시에 BMW는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왔었잖아요. 뭐 물론 사실상 폴스타 2 싱글 모터가 어떻게 보면 아이보에게 비비긴 좀 힘들 수 있죠. 스포츠성 면에서는요. 아, 뭐 압니다. 예, 여러분들. 당연히 폴스타에서 본다면 안 좋게 지금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제 얘기가. 물론 저는 폴스타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 부분 중에 하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저도 당연히 폴스타 좋아하긴 해요. 이 정도 가속감이면은 M50에서는 얼마나 강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iX50 시승했을 땐 대형급인 SUV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중형인데다가 낮은 세단이니까 무게중심도 사실상 알고 보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공기저항 개수도 당연히 디자인 보면 아시겠지만 공기에 더 저항할 수 있게끔 생겼으니까. 이 정도의 사야 탄탄하다면야 이따 그 코너 돌아볼 때가 상당히 더 기대가 되네요. 잘 잡아줘요. 왜냐면 사이드 볼스터가 당연히 BMW라서 이거 있거든요. 물론 아이보 자체로도 패밀리 세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패밀리 세단 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폴스타가 그런 느낌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폴스타에 또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 SKT 그거 들어가 있어가지고 티맵도 들어가 있고 음성인식도 제가 그거 썼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폴스타 정말 인정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달리고 놓고 본다면요 말도 안 되죠. BMW가 이 정도면 폴스타 2 듀얼 모터 거기까지는 당연히 토크랑 출력이 가까이 되진 않은데 거기 좀 가까이 비빌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40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보에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을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진짜 마음에 들어졌어요. 제가 5시리즈에서도 이거 강조를 했었는데 뭐 손을 놓고 가면 본다면요 잘 잡아주긴 잘 잡아줘요. 아, 당연히 LED 패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손 안 잡으면은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핸들에 손 잡으라고. 근데 이건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손 떼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잡아주거든요. 당연히 LED 패널 이렇게 지금 잡으라고 경고등 뜨는데 안 잡으면 진짜 풀릴지 한번 볼까요? 빨간색 들어온다면 뭐 풀릴 수 있겠지만 빨간색 패널 들어오고 풀리진 않네요. 물론 계속 둔다면야 풀리죠. 네, 이래서 반자율 주행 계속 잡고 있어야 돼. 갑자기 지금 엉뚱한 곳에 방향이 틀어질 뻔했네요. 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끄고 여기서 한번 좀 가속 해봐야죠. 스포츠 모드 두고 와, 이게 나가는 파워가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 이 정도면 굳이 아이보 M50을 볼 이유가 없겠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충분하거든요. 참고로 주행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M50 같은 경우에는 300km 중반대 정도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던데, 반면에 지금 이거 시승차량 모델은 40이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는 갈 수 있다고 해요.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야, 무서워서 못 가겠다 진짜. 아우, 아니 가속감이 장난 아닙니다. 야, 이게 뭐 후반대 가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도 이렇게 잘 줄거든요. 어우 야 씨 이거 IX에서 그 느꼈던 재미 그거보다도 당연히 더 재밌게 느껴지네.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후륜구동이라서 좀 두렵긴 하지만 BMW 항상 탄탄하게 잘 잡아주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오우 씨.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와 지금 한 90 정도 될 때부터 물론 제가 핸들 물론 핸들링 전 이 코너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직발을 주로 해가지고 근데 미쳤어 진짜 이거. 야 너무 탄탄하게 잡아줘가지고 진짜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야 역시 BM은 BM이구나. 코너에서도 이렇게 문제없이 잘 잡아주니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 두고서 혼자서 달린다면요 이렇게 펀 드라이빙 같은 재미를 맛볼 수 있고 가족들 태울 경우에는 에코 프로나 아니면 컴포트 모드 두고서 그냥 여유롭게 즐기고 뭔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것 같아요 얘는. 마지막 가속 구간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기서 밟아보겠습니다. 가자! 와, 야, 진짜, 이거 뭐 국가속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놀라운 점이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회생제동을 너무 잘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 뭐, 배터리도 이렇게 잘 채워지겠다. 뭐, 스포츠 모드 두고서 밟고 회생제동 두고 이러면. 이거 뭐,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최고예요, 최고. 와, 사운드도. 이게 너무 재밌고. 아, 사운드에 대해서 이거 IX에서 설명했지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죠. 이거 한스 짐머가 이 사운드를 했다 하더라고요. 거장의 음악가이죠. 제가 한스 짐머 알게 된 계기는 어우 내리막 속도에서도 은근히 잘 잡아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버킷이 있어가지고 몸이 쏠려 나갈 것 같진 않아. 차는 쏠려 나갈 것 같은데 운전자 중심을 전부 다 잘 잡아주거든요. 야, 얘기하려던 거 계속 할게요. 한스 짐머는 제가 콜 오브 듀티 아니면 크라이시스 2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음악가거든요. 물론 유명한 게 있다면요 뭐 캐리비안 해적이나 아니면 다크나이트 등 이런 게 있겠지만요. 다시 저는 컴포트 모드를 뒀고 컴포트에서도 물론 이 가상 사운드가 들리긴 한데 좀 적게 들리죠. 스포츠에서 완전 크게 들렸었다면요. 뭐 이제 고속도로 주행도 끝났겠다. 설명 계속해서 센터패시아 있는 이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밑에 뭐 버튼들도 없고 있는 거야. 단순히 뭐 볼륨 조작이라든지 비상등 조작 뭐 성에 제거 이거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보면 여기 IX처럼 뭐 와이파이도 그렇고 뭐 차량 설정 등등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BMW 역시 전기차 i 시리즈 되면서 아유 머리 아프네 이거 계속 쓰고 있으니까 완전 스마트한 그런 시대로 이제 변형되어 가고 있죠. 사실 BMW 하면 현대적인 그런 모습 느낌이 강하잖아요. 벤츠는 과거의 느낌이고 아우디가 미래적인 느낌이라면 저는 그래서 BMW 전기차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타봤던 차가 아우디 이트론이지만요. 근데 IX에서 전 정말 즐겁게 주행했었으니까. 아 맞다, 제가 가격을 보고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어제 영화 아바타 2 보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뻗어버렸거든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가격은 자막란에 제가 편집해둘 때 표시해두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핸들 디자인은 i 시리즈라 해도 IX에는 2스포크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이건 똑같이 내연기관에서 봤던 디자인처럼 3포크 타입의 M 스티어링 들어가 있죠. 그런데 로고는 이게 전기차이다 보니까 여기 테두리 쪽에는 블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운전을 해왔는데 지금 코너 테스트 했기 때문에 긴장도 하면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몸에. 뭐 그렇지만
그냥 여유롭게 주행을 해온다면야 이 정도면 뭐 허리가 아프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허벅지 여기 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게 옆쪽은 딱딱할지 몰라요 양쪽. 근데 엉덩이 쪽 있는 부분은 딱딱하진 않고 푹신푹신한 느낌이거든요. 뭐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트만큼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나 봅니다. 뭔 개소리야! 4시리즈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요. 뭐 지금 노면이 여기 무른 구간인데도 뭐 진동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속으로 달려오면서도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게 프레임리스도 지금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길이 이쪽 지금 다리가 파인 부분인데도 지금 이건 가방 소리예요. 근데 야 이 정도면 야 세단 치고 너무 안정적인데요. 야 진짜 감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뽀 40 모델이지만 아 이거 진짜 저는 즐겁게 주행을 했네요. 밟을 땐 또 말도 안 되게 이게 고성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성능 느낌에 좀 맛볼. 이 정도면 뭐 M 퍼포먼스급 내연기관의 그 정도 느낌 가깝고 뭐 정수성도 좋고 이 정도면 뭐 패밀리 그런 세단으로도 쓸 수도 있고 실내 분위기 대해서도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커보드 타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복잡한 요소 그런 게 정말 다 없거든요. 원래 버튼들이 있으면 좀 복잡한 요소가 있잖아요. 아 물론요 밑에 기어노브 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어노브 쪽 버튼이야 뭐 맨 밑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야 진짜 근데 이렇게 보니까 BMW도 이제 미래틱하게 보이는데요. 이 커보드 타입 있고 센터펫에도 보면 실내 분위기 자체가 뭐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느낌이 안락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저는 이제 도착을 했네요. 이따 외관은 또 사실 다른 곳에서 찍을 거예요. 그럼 주행기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뽀 그란 쿠페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일단 날씨가 춥습니다. 헤드램프 가까이 가서 둘러보도록 하죠. 4시리즈의 그런 기반답게 헤드램프 보시면은 이게 좀 날카로워 보여요. 이런 부분 그리고 뭔가 길어 보이죠. 이 눈매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끈한 그런 눈매 모습이랄까요. 그렇지만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M50에는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일단 차 세차를 안 한 점 저도 죄송하죠. 왜냐면 저도 세차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세차하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전 또 촬영 있잖아요. 촬영 때문에 이 시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릴은 이 위는 막혀져 있어요 당연히. 근데 밑은 4시리즈처럼 뚫려는 있네요 여기만. 근데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IX처럼 형상격 합금 그릴은 아닌 것 같은데 돼지코가 요즘 커진다고 하는데 확실히 크게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I 로고 보이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란 쿠페라서 그런 건지 밑 사이가 좀 낮아요. 낮게 보이는데도 아까 과속방지턱 넘을 때 꽤 안정적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여성미한 스타일보다는 아무래도 코가 커서인지 이 차량은 좀 남성적인 얼굴을 그럼 보고 있는 것 같죠. 솔직히 코가 좀 작았다면 여성미한 그런 느낌도 같이 갖췄을 거예요. 확실히 그릴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좀 맹수를 보는 것 같은 마치 코끼리 그런 있잖아요. 진짜 멧돼지나 그런 느낌도 보는 것 같은데 블랙 색상인 차체니까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코가 길쭉한 것 치고는. 일단은 이제 날씨가 또 추워요. 또 들어가 봐야 되고 옆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근데 이게 차가 꽤 작아 보인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중형이긴 중형인데 다른 제 차량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작아 보인다? 소나타에 비해서도 좀 작아 보여요 사실상.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란 쿠페잖아요. A필러에서 C필러 내려오는 게 쿠페 라인이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도 물론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뒤가 특히 더 매력이 있죠. 그렇다면 휠을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치고는 이거 5 스포크 보이시죠? 좀 이게 마치 집게처럼 여기 쪽은 또 어떻게 보면 집게 그런 창 모양을 갖추고 있는 느낌인데요. 전기차 치고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역시 BMW의 그 고유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휠 역시 정말 젊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휠 디자인도 뭐 M 차량들은 다이아몬드 그런 느낌 아시나요? 밤송이 휠 검은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성능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휠 보기 좋은데요. 아, 또 다르게 보자면 좀 이런 모양 여기 블랙을 바라보는 좀 도끼 같은 그런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캘리퍼는 그래도 좀 크긴 크네요. 이게 뽑히려나 이게 뽑히의 느낌이 이렇게 컸었나? 뭐 이 차량이 M 패키지 차량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M 로고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블루 색상 이런 캘리퍼는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이거 디스크는 스틸 브레이크인데 대용량으로 들어가죠. 엄청 커요. 뭐 이건 당연히 페이크의 전기차에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잠깐 페이크? 페이크가 아닌데요? 아 여기 뚫려 있네요. 이게 진짜였네요. 페이크가 사실 아니죠. 그러면요 브레이크열을 식혀주기 위한 건가요? 여기 이렇게 넣을 정도면.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고성능 차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전기차임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참 희한하네요. 그리고 도어 이 손잡이 모습 보셨을 거예요. 저 IX에서 봤던 거라 이거 기억이 나는데 버튼식이 아니라 손잡이에요. 이렇게 올리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뒤쪽도 의외로 디스크가 크긴 크네요. 물론 앞보다는 작은데 캘리퍼는 뭐 원피 이걸로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채택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M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AC랑 DC 같이 있네요. 그럼 DC도 같이 충전된다는 얘기죠. DC가 급속입니다. 차는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뒤가 기분 탓인지 뒤는 좀 이게 전장이 짧아 보이고 앞이 오히려 살짝 더 길어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그랑 쿠페니까 S라인처럼 매끈한 그런 라인을 보고 있는데 키가 큰 매끈한 라인보다는 키가 작은 매끈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체 색상이 블랙이니까 역시 옆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뒤에는 확실히 4시리즈 제가 돌아올 때 M440i 뒷모습을 봤었거든요. 뭐 그냥 4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일램프 자체도 보면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야 근데 테일램프가 이 라인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보단 오히려 뒤가 더 날카롭네요 이 차량은. 그리고 양쪽에 테일램프를 보게 된다면요 더 날카로운 눈매를 보는 것 같죠. 뭐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전기차니까 뭐 머플러는 없지만 이쪽 두 개 뭔가 디퓨저를 형상화하는 그런 디자인을 표현을 했죠. 야 이 디퓨저까지 이거 테일램프 뭐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디자인이 완전 과격해 보이면서 젊고 고성능 같은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어요. 야 M50이면 저쪽에 M50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40이니까 이 드라이브 40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죠. 저는 솔직히 시트가 수동이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도 수동이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4시리즈 차체 기반이잖아요. 뭐 쿠페라서 잠깐만요. 8시리즈에서는 그냥 위로 이렇게 평소 열렸던 세단 트렁크 아시죠? 그렇게 열렸었는데 N은 반대로 이렇게 열리네요. 위로 열리게 되네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사실 가방은 지금 저기 있어요. 근데 제 가방 여기 둔다면요 이렇게 더 공간 나오게 할 수도 있죠. 와, 공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 정도면 넓다고 보는데요. 한 골프백 3개는 들어가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것도 접혀져 있어요. 안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다면요 뭐 더 실어도 되겠죠. 물론 다쳤을 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높은 짐도 웬만해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야 상당히 넓다. 뭐 아시겠지만 버튼으로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항상 닫는 방식으로 해야죠. 열고 닫을 때 항상 킥모션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공간은 한 이 정도는 되네요. 지금으로서는 주먹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정도인데 이쪽은 안 파여져 있지만 이쪽이 살짝 좀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뭐 작으신 분들이 앉기에도 괜찮고 키가 크신 분들이 앉는다면요 어떨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엉덩이 뒤로 빼서 앉은 거거든요.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랑 쿠페잖아요. 옆쪽에서 봤을 때 내려오는 라인인데 올라가겠어요.
키가 크신 분들이 앉는다면요 어떨진 저도 모르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에는 에어컨 송풍구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거 오토 누르는 버튼이 있네요. 바람 세기 조절은 뭐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온도 조작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쪽에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진 않네요. C타입 충전 단자 두 개가 보입니다.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야 이거 뭔가 좀 고급스러운데요. 줄 그어진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스포츠한 시트 느낌의 디자인보다는 그냥 우리 평소 보던 패밀리 세단 그런 시트의 디자인인데요. 근데 이거 제 폴스타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랑 너무 좀 흡사하게 생겼어요. 역시 그래서 패밀리카가 또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요. 뭐 당연히 여기는 딱딱해요. 이 부분은 뭐 여기 흠들 같은 게 보인 거 아시겠지만 딱딱하거든요. 여기 밑에 이용. 다만 이런 곳엔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물론 헤드레스트는 딱딱하네요. 등받이랑 이쪽 부분만은 물렁물렁하고 시트도 역시 이게 브라운 계열 그런 색이잖아요. 살색깔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시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BMW i4 그란 쿠페 E40을 시승했고요. 저는 IX를 시승해봐서인지 i4 역시 재밌게 탔었는데요. 저게 무엇보다 세단이잖아요. 세단이니까 공기저항계수도 더 잘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M50 아닌데도 출력 토크가 엄청나고 그 공기를 또 더 이게 덜 받잖아요,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폴스타 2와 경쟁한다면요 스포츠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비비긴 어려울 정도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상대방 좀 배려해야 될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저 역시 뭐 볼보 폴스타를 드림카로 꼽고 있지만 아이폰 진짜 정말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거는 POV로 찍겠지만 M50을 한번 시승해 볼 거예요. 저 이제 또 촬영을 빨리 마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 시점이 크리스마스거든요. 인사 좀 다르게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